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중국 회원역 부근 남대문 시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남대문 시장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 리바이스 막 미군 옷들 막 그런 옷을 싸게 판매를 한다고 해서 와서 샀던 기억이 있던 곳인데 제가 그 이후로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저에게 그런 추억이 있는 남대문 시장에 오늘 오게 된 이유는 놀라지 마세요. 칼국수, 보리밥, 냉면까지 이렇게 세 개를 8,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소개해드리면 좋고 그 학창시절의 그 추억을 한번 또 되짚어 보면서 가보면 어떨까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그냥 이거 촬영하면서 먹어도 돼요? 네, 촬영한 거. 네? 보세요. 강만이도 촬영했어요. 광만이요? 먹방 광만이. 저 광만이 형이랑 친한데? 어, 광만이 형 여기 왔었어요? 코로나 전에 왔지. 잠깐만. 아, 올해, 제가 올해 대해서 까먹고 있었는데, 좋아요까지 눌렀네요, 제가. 아, 형 여기 왔었구나. 그럼. 형이랑 친해요. 친해. 네.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잘생겼어요? 강만이 형이 잘생겼어요? 강만이 형이 잘생겼어요. 강만이 형이 더 잘생겼어요? 우리 엄마 보면 서운하겠네. 보리밥, 칼국수, 냉면 먹고. 2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냉면부터. 약간 미니미 사이즈긴 해요. 귀한 계란까지. 와, 이거 냉면도 저렴하니까 뭐 맛 없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이 비빔냉면이 너무 맛있네요. 8,000원이 구성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런 구성이 아까 요 안으로 골고루 쭉 다 메뉴가 다 같아요. 근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왼쪽 첫 집에 홀리듯이 왔는데 또 광만이 형이 왔던 곳이었어요. 정말 모르고 왔거든요? 신기하네. 이번에는 뜨뜻하게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유부 듬뿍 칼국수. 많아요. 강만이가 저기 강만이가 우리 집을 찍어주려고 찍은 게 아니라 네. 그때만 해도 코로나 전에 사람이 미어터져. 근데 우리 집에 자리가 비어 있었어. 여기 앉았어요 또? 그렇게 거기 와. 딱 거기. 그러니까 거기. 와. 자 이번에는 보리비빔밥. 아 칼국수. 아니요. 이 쌀쌀한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묵 들어가고 시원하고 얼큰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필요한 거를 조금씩 또 주세요. 인심 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 쫓기 알았더니 아줌마가 내 쫓기 이뻐내네. 내가 쫓기 그러니까. 양치 그 빵이 안 먹고 내 지 앞으로 해놓고 아유 아, 또 보리밥 특유의 식감과 응? 아,
아삭이는 야채들과 너무 맛있는데요? 또 후회하면 소용 없는데. 아. 손님이 너무 없어서 아무도 없었어요. 찰밥 칼국수 냄비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 찰밥 이만큼 주셨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된장. 야채 겉절이 하나 줘야 되는데. 여기다 밥 넣고 먹는 거예요? 아니. 샐러드 미국말로. 샐러드 미국말로. 말로는 전 겉절이. 겉절이. 일본말로 사라다. 찰밥부터 먹어봐야지. 통닭 안에 들어가는 찰밥 맛 이후엔 처음이에요. 이렇게 바깥으로. 다 김가루 이렇게 찍어서. 찍었어, 오케이. 밥이랑 된장국이랑 김만 먹어도 진짜 너무 그치?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도 진지하게 사람들. 와, 이게 순위를 매기기 어렵지만은 제가 다 먹어본 결과 와, 찰밥이 맛있어? 제일 맛있는 데서 사장님. 이게 되게 매력 있네요. 예? 어떻게 후박 떨어졌어? 갑자기 있잖아. 그러니까 나만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 난 줄 알아. 미사하시는 된장, 콩나물, 상추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거 했는데 거기에 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거 된장 샐러드네. 비빔밥에 들어가는 거. 잘해. 즐겁게. 놀다 가래. 사람들 얘기하면 들어줘. 그래서 내가 여보 아우 안돼 섞어야 안돼 절대 안돼 그러면 안돼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말이야. 서비스에 친절해야 할 삼성 그거 해버렸잖아. 그 옛날에 여기 그놈이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석준이를. 그거를 또 어떻게 석준이가 봤어? 봤지. 석준이 옛날에 공금 손님을 저거하고 친절하고 모르는 거 할게 얼마나 있는데 여기다 신경을 쓰다 보면 거기가 저거 잘 먹었대요. 근데 진짜 마누라를 잘 만났어 우리 며느리를.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있잖아 그 내조를. 찰밥 진짜 많아서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들어가니까 그냥 계속 아 해야겠대요. 해봐 몰라 알아서 내가 인생을 쓰러질 것도 아니고 옆집으로 가라 그래. 옆집으로 가달라 그래. 어이구. 먹는다 진짜 두부로 장만이랑 똑같네. 장만이 비슷하네. 에이 장만이 형 뭐야. 오 장만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땡큐. 오늘 이렇게 남대문 시장 정말 어렸을 때 그 리바이스 엔지니어드 진 뭐 이런 거 막 미군 미제 뭐 옷 같은 거 싸게 살라고 왔던 기억이 있던 곳인데 그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에 왔는데 우연히 방문한 식당에 또 강만희 형이
왔던 곳에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세상이 참 좁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우선 여기 만나식당 8,000원에 보리밥 칼국수 냉면 이 세 가지 음식을 저렴하게 푸짐하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혼자서 드시기에도 양이 많은데 또 부족하면 또 사장님께서 막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런 또 그런 정 시장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정이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손님들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주시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회 되시면 요 남대문 시장 근처 들릴에 계시면 만나식당 바로 초입에 왼쪽 집이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한번 들러보세요. 맛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오늘 혼자 온 저에게 말동무까지 해주시고 따뜻한 밥과 말동무까지 해주시고 감사한 한 끼를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누는 안녕. 사장님도 인사해줬어요.